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충남 계룡대에 들어서는 호국홍제사 건립불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계룡대 홍제사가 건립되면 군불교의 총본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그동안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젊은 불자 양성을 주도하면서 포교의 중요한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군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역할을 해온 곳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호국 연무사로 5주간 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 군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전법 도량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문을 연 호국 연무사 법당은 연면적 1,400평 이상의 4천여 명 가까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극장식 법당으로 지난 10여 년간 청년 불자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육해공군 상군본부가 자리한 군포교의 중요 지역인 충남 계룡대 영내에는 군법당 호국사가 있기는 하지만 33년 전 지어진 건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법당이 있어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의 출입도 쉽지 않아 신행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계룡대 호국사를 방문해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룡대 영회에 부처님 도량 호국 홍제사 건립을 발언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고 관성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만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요구는 지난해 11월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을 갖고 대작불사의 원만한 추진을 대회에 알리고 이후 불사를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19일 계룡시청은 호국 홍제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렸고 군종교구는 건축 시공사 등과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육해공 3군본부 영예법당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병들이 이곳에서 불태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불자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법신장 역할을 다하는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사는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일대에 대지면적 41,297제곱미터, 13,000여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경내에는 대웅보전 등 법당은 물론 교육연수시설을 갖춘 교육관이 들어서며 템플스테이와 참선, 명상, 서예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불교대학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조계종의 최대 과제인 백만월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계룡대 홍제사 건립불사가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